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민족부 미션홈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정말 복음의 참 행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산제사로 현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육과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육. 지난주는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다락방 전도에 굉장히 핵심이고, 관계 전도를 극대화시킨 것이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결된 이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신자 관리했습니다. 세신자 관리. 세신자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지금 막 태어난 아기죠, 아기. 아기는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아기를 돌보는데 관심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아기를 봐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명도 부족한 거죠. 사명감. 이제 관심이 없고, 무슨,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사명감이 없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젖을 먹지 못하니까 갈급해야죠. 여러분이 낳은, 영적으로 낳은 아기, 그 친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계속 복음 안에서 클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양육을 해주는 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아기만 잘 키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세신자를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현장에 있는 세신자 주변에 많은 세신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만큼 양육도 중요해요. 전도의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수 있는 조직적인 방법이죠. 이 조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사역을 보고 EBS 사역이라고 하죠. Evangelism Bible Study인데 이런 세신자를 1대1로 양육해 주는 걸 보고 EBS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EBS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낙심하거나 이런 사람이 적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적어져요. 그래서 이 EBS 사역자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돕냐 했을 때, 첫째로는 일단 영접을 할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죠. 강제로 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다락방을 해주면서, 다락방 할 때마다 영접을 할 시간 편지를 체크하면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처음에 다락방,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 안 하더라도 다락방 열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하다 보면, 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영접하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반드시 매주 그걸 체크해줘야 되고요. 시간표가 왔을 때 바로 영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돕는 방법은 기도로서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일단 돕는 방법이죠.
돕는 방법.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 세신자 주위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다민족들은 더 심합니다. 우리 TCK들도 똑같죠. 왜냐하면 가정에 믿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부모님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울 또한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 또 그 성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내 기도에 너희를 절대로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고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맞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라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기도 안 하게 되겠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신자를 두고 기도가 자꾸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친구. 그렇죠? 뭐 여기서 안 믿는 집안에서 왔으니까 아니면 안 믿는 친구들이 중에서 이 사람이 믿었으니까 주위에 신앙의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통하는 친구가 되어줘라.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으면 원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면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눈에 안 보이죠?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 속에서 빠져서 예수 믿으면 더 문제가 많네?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 거죠. 제가 귀신 들린 어떤 아주머니에게 복음 전해봤는데 그 아줌마가 조금 귀신에 시달려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그때부터 귀신들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수하려고 눈만 감으면 오만 귀신들이 다 보이고 막발 없는 귀신이 막 기어오고 잘때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실패시켜야 된다는 걸 가지고 공격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갈등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계속 그거를 말씀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럼 순간순간 불신앙이 찾아오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계속 사단이 생각 속에 너는 곧 죽는다. 인생 포기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준다니까요. 만약에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네가 여기서 살아서 뭐 하냐? 그러면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의 세력을 막아주고. 그렇죠? 이 일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또 교회에 온 새신자가 빨리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다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자기 본국에서 떠나와서 외국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친구가 계속 되어줘서 계속 문제를 말씀으로 볼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도와주되 다만 나를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나를 의지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다 했습니다. 나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또
또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그게 모르면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어떻게 드리면 예배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친구로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세신자를 관리하는 이 EBS 요원이 될수 있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지만, 좀 이런 사람들은 EBS 요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냐? 그첫 번째로 부정적이에요. 말을 하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란 말은 그럼 뭐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이라는 말은 모든 일에 불신앙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교인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 사람은 EBS 요원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는 새신자를 절대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선동적인 사람. 뭔가 안 좋은 거를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선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막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못 만나게 하고, 그렇죠? 편가르게 만들고, 이런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절대로 그런 사람은 EBS 요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늘 성령 하나님께 자기를 의존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EBS 요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새신자는 처음에 딱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나를 옆에서 인도해주는 이 사람을 보고 교회를 이해하고 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준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아, 교회고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BS 요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이고 그런 영적인 부분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격 없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자료를 많이 활용하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책자도 활용해야 되고 여기 뭐 교재에 나와 있지만 그런 CCC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나온 책자들이 많았잖아요.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책을 활용해도 되고요. 신앙 도서 같은 것을 선물로 줘서 읽어보게 해도 되지만, 요즘 자료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 자료를 딱 맞게 찾아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어떤 영상 같은 것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이거 세계복음화하라고 준 겁니다. 우리 다민족들 살리라고 주신 자료들이에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찾는 노력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르게 여러분이 영적인 내용들을 계속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 교재 뭐 복음 편지라든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교재를 가지고 다락방 하면서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함께의 원리인데요. 이 사람이 뭘 하든지 함께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활도 함께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집회라든지, 그렇죠? 훈련받는 장소에 함께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회,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다락방 모임이나 이런 모임, 기도회, 그리고 생일 모임. 그렇죠. 생일 모임은 사실 교회 모임이 아니지만 생일 모임 같은 데서 함께 하는 거죠. 친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냥 1년 365일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알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공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다가도 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안 나오냐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꼭 설명해 줘야 돼요. 꼭 주일날 다른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금. 이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헌금은 교회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다민족들이 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헌금을 얘기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이제 다민족 제자가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아, 그래. 물어보기 전에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축복받도록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돈 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보고만 해서 해석해 주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 전에 먼저 헌금이 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설명해 주고 또 함께 하는 시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생겨야만 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화돼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다민족 대상자들 있죠? 또 새신자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까지 교회 연결되지 않았지만 다락방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미팅이 중단됐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여기 쓸게요. 여섯 번째 기도의 짝을 구성해줘야. 신앙의 친구입니다. 뭐 이때까지 나왔던 같은 말이죠. 기도의 짝. 한 명보다는 팀이 되면 좋다. 예수님도 항상 2인 1조로 보냈잖아요. 전도할 때.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면 같이 응답받는 걸 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함께 그 기도 제목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럼 이 팀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팀이 되는 겁니다. 보고만 해서 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쉬워요. 내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신자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걸까? 저걸까?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같이 포럼하면서 그걸 찾기가 쉬운 거예요. 받은 말씀, 저 사람이 받은 말씀, 같이 포럼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팀으로 포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서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내 옆에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도울 수가 있다.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신앙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와의 관계,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지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관계도 용이하다 그랬죠? 부담이 없습니다. 1대1로 만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주면 아주 편안하게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풀 수가 있고요.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친구를 둬라. 그리고 게을러질 때 맞잖아요. 뭐, 아,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친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친구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또 게으름을 이제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훈련시킬 때는, 항상 뭘 하면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혼자면 저도 똑같은 거를 같이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면 이 서로 같이 미션을 줘서 미션을 서로서로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게으름에서 탈피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 뭘 지속적으로 하긴 힘들지만, 팀이 돼서 같이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팀으로 해서 미션을 주세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뭐 암송한다든지, 이런 걸 같이 하면 아주 재밌고, 은혜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나 책자를 보고,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하죠. 그래서 어쩐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번 자기들 모여서 일부러 메시지 포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만남이고 그런 관계인지 모릅니다. 저도 교육자도요, 교육자로서도요, 사역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뭐 이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현장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좋은지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EBS 요원이 직접 이 사람의 기도의 짝, 신앙의 친구가 돼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붙이는 거죠.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붙여주는 거지, 이 사람. 그래서 함께 이 사람을 사역하는. 그렇죠? 이 붙여준 사람이 나와 함께 이 새신자를 양육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큰두 번째로 양육의 열쇠 그랬습니다. 열쇠 중요하단 말이죠. 양육의 키는 여기 나와 있듯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말씀이죠.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다민족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지금 요즘 불법 체류자를 이제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래요. 제 신청만 하면 불법이라도 내가 신청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고향에 가면 다음에 이제 한국에 또올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불법으로 나가면 한국에는 비자를 안 내주니까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럼 그걸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결정이나 어떤 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절대로 제 생각대로 하면 실패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몇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말씀 응답받아서 갈때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어려움은 과정이다. 그런 게 보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단 말씀 들어보고 다시 포럼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EBS 요원이 교회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새 신자 80% 이상을 건질 수가 있다. 그 말은 교회 새 신자들이 와서 잘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 부흥도 이거는 이제 목적이 아니고 결과죠. 저 영혼을 살리면 교회 부흥은 자연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분명히 이 사역이 너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하고 발악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발악한다는 거는 이 사역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친구, 지금 계속 이 교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반드시 줘야 되고요. 또 오늘 다른 얘기가 나왔죠? 기도의 짝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은 말이에요. EBS 요원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1일 3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잘 있는지 물어보고, 체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진짜 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까 전에 나왔듯이 관심이 없거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사명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인데요. 양육은 전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전도자가 되냐, 아니면 떨어져 나가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모두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축복을 누리시고 양육에 성공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양육하여 제자로 세워내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관심이 없고, 또 방법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못 가졌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른 EBS 요원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여서, 응답받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